에너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자 생존의 욕구, 풍요의 욕구를 넘어 번영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귀중한 대상을 말합니다. 연력학 파트 제로를 통해 우리는 에너지가 일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개념을 빌리면 힘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위적으로 동력을 얻어내는 장치, 예를 들면 열을 이용해 동력을 얻어내는 증기기관과 전자기를 이용해 동력을 얻어내는 전동기의 사례들을 알아보았죠.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당시의 사고를 통해 볼 수 있었던 하나의 의문점인 힘의 전환. 과연 그 전환 속에서 힘은 보존되는가 아니면 사라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궁금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엄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주 위대하고도 놀라운 하나의 법칙으로 탄생하게 되죠. 오늘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세 명의 인물과 그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과학적인 의문, 힘의 이동은 과연 보존되는가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과학국이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변환. 당시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힘의 변화는 18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물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열, 화학, 전기 등은 얼마든지 운동력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었죠.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과학계에서는 더 이상 칼로릭을 원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르노가 주장한 칼로릭 이론에 따르면 칼로릭, 즉 열의 원소는 외부로부터 공급된 힘에 의해서 단순히 붙고 떨어질 수만 있을 뿐 그 양은 항상 보존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설명책에는 열의 흐름은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 운동력으로 나타나는 힘의 전환에 관한 내용은 충실하게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과학계는 칼로릭이라는 매개 없이 이상적인 기관, 카르노 기관을 설명할 수 있을까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렸을 적 원자론을 탄생시킨 과학자 존 볼턴에게 교습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학문을 독학으로 행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 줄은 이러한 의문에 뛰어든 3인의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패러데이의 전자기 연구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줄은 그의 발명품인 전기 모터의 효율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자연스러운 의문이 떠오르게 되었죠. 왜 전기 모터는 작동시키면 작동시킬수록 뜨거워지게 될까? 혹시 이 열을 이용해 다시 운동력을 만들 수는 없을까? 전기 모터에 의해 만들어진 동력과 열의 양은 사실 공급된 전기의 양과 같은 양이 아닐까? 이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줄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 즉 개의 투입한 힘과 그 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되는 힘의 양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시스템에 투입한 힘의 양과 방출되는 힘의 양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컵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컵 안에는 이렇게 생긴 분자 모형들이 들어있어요. 대략 한 22개쯤 들어있는데 지금부터 여기 있는 분자를 책상에다 쏟아볼게요.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이 책상이라고 하는 개에 몇 개의 분자가 쏟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분자가 몇 개 쏟아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어떻게 고민하면 될까요? 그래요. 이 안에 원래 들어있던 22개의 양에서 지금 현재 들어있는 양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여기에 얼만큼의 분자 모형이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22에 7을 빼면 뭐죠? 22에 7. 그래요. 15죠. 그러니까 15개의 분자 모형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열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을 셀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과학에선 이거를 정량화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셀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 단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수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를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측정이라는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거죠. 재밌죠? 이러한 고민 끝에 마침내 1845년 줄은 물갈퀴 달린 바퀴 실험으로 알려진 이 실험 장치를 고안해내게 됩니다. 장치의 구조는 너무나 간단해서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물을 채워넣은 수조를 배치해두고 수조 속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프로펠러를 넣어둔 뒤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 프로펠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여기에 도르래와 추를 연결하여 중력에 의해 추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레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물을 휘저어놓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추가 더 높은 곳에서 내려갈수록 더 오랫동안 내려갈수록 프로펠러는 더 많이 회전하여 물을 휘저어놓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마찰열로 발생하여 물을 데우는 즉 물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실험장치인 것이죠. 이 실험에서 물의 온도 변화만 확인할 수 있다면 당시의 과학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던 물이 얻은 열량과 추의 운동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고 바로 이 아이디어를 통해 줄은 외부의 일과 열량과의 관계를 측정을 통해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 줄은 어찌 보면 지금으로서는 당연하지만 당시의 통념으로 생각해보자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체의 마찰로 발생한 열량은 추가 낙하하면서 한 일의 양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이것은 결국 특정한 높이에서 추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언제나 동일한 양의 열을 발생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언제나 동일한 양의 열이 발생한다. 모든 운동의 전환은 처음 운동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에 비례한다. 이 사실을 통해 줄은 힘은 전환될 때 사라지거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0% 전부 전환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가설을 제안하게 되며 바로 이 제안이 오늘날의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알려진 최초의 가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줄은 자신의 이론을 이용해 일과 열이 서로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수많은 자연현상들이 발생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제기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러한 신앙적 배경이 녹아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신이 힘과 물질을 창조한 이래 어느 하나 재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라는 누가 봐도 종교적인 색깔이 다분히 묻어났었던 이러한 신념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물리적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커다란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너무 들었지 않나요? 최초로 일과 열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제안했던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질량, 가속도, 변위로 나타나는 과거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으로 표기되었던 일의 단위를 줄이라는 단위로 간단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레에 10줄만큼의 일을 가해줬다 또는 태양으로부터 1.5 곱하기 10의 22승 줄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서의 줄 물리를 한 번이라도 공부해봤다면 상당히 익숙한 단위죠? 하지만 제임스 프레스콧 줄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며 당장이라도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힐 두 명의 자연 철학자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의사 출신 물리학자 율리우스 폰 마이어와 역시 독일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헤르만 폰 헬레무츠가 바로 그들이죠.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율리우스 폰 마이어. 원래 마이어의 전공은 생리학이었습니다. 그는 열대지방을 탐험하면서 겪은 여러 경험으로부터 열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1840년 마이어는 자바호라는 배의 전속 의료원으로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폐병에 걸린 선원을 치료할 일이 생겼는데 혈액검사를 하던 도중 아주 기묘한 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맥혈은 상대적으로 밝은 선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맥혈은 산소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짙은 적갈색을 띠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폐병을 앓고 있는 선원의 정맥혈을 채취해보니 마치
동맥혈과 같은 거의 밝은 적색, 즉 선홍색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어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정맥혈이 동맥혈처럼 밝은 색을 띠는 거지? 그래서 그는 열대지방의 뜨거운 날씨에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온도가 뜨거운 열대지방에서의 우리의 몸은 체온을 조절하는 일에 많은 영양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심해서 체온을 쉽게 뺏기는 추운 환경에서는 체온을 올리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죠. 이러한 이유에서 따뜻한 환경에서는 추운 환경보다 몸속에서 필요한 산소의 양이 더 적을 것이고, 그 때문에 따뜻한 환경에서의 정맥혈은 추운 환경보다 더 많은 산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마이어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의 정맥혈이 선홍색에 가까운 색을 띠게 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기가 마이어를 열과 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음식물로부터 공급된 영양소로부터 발생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종류의 힘은 서로 변화만 가능하며 전체 힘,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줄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줄과는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으면 명백했지만 분명 결론은 똑같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인 것입니다. 한편 헬렘 홀츠의 주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수년간 외과의로 복역하면서 헬렘 홀츠도 마이어처럼 의사로서의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근육이 움직이는 힘의 근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847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생명체가 열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던 화학적 힘이 근육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여 근육이 상하 좌우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마찰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전환은 섭취한 음식물이 담고 있는 영양분보다 더 만들어지거나 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섭취한 만큼 전환된다고 생각했죠. 헬렘 홀츠 또한 마이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었듯 당시의 힘, 현대의 용어로 이야기하는 에너지란 결국 운동력, 즉 일을 만들어주는 근원이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에너지들은 다른 형태로 전환만 이루어질 뿐 절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세 명의 과학자는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과학자가 읽어낸 업적이 전 우주의 흐름을 설명하는 가장 커다란 법칙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에너지는 보존되며 절대로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이 법칙을 우리는 에너지의 보존 법칙 또는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당시에는 전혀 다른 분야로 여겼던 전기학, 자기학, 동력학, 열역학 등의 수많은 학문들을 단 하나의 범주, 물리학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학문으로 묶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흔히 물리학은 역학으로 시작해서 역학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할 만큼 물체의 운동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이 학문의 탄생은 운동을 만들어주는 근원의 존재, 즉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학문으로서 그 토대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리학은 전 우주의 작동 원리를 흠씬 껴안고 있는 대상, 에너지를 쫓아가는 학문이라고 말이에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쿠키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후원을 통해서 과학쿠키에 힘이 되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량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길이를 나타내는 뜻의 도, 크기를 나타내는 뜻의 양과 무게를 나타내는 뜻의 형이 합쳐진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도량형이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전 세계에서 공용되고 있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쓰고 있는 이른바 SI 단위라고 부르는 단위체계, 예를 들면 킬로그램이나 암페어 같은 그러한 7가지의 기본 단위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언제부터 이러한 단위들을 함께 사용하게 된 걸까요?